네, 안녕하세요. 유리나무입니다. 라이더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것이 바로 헬멧입니다. 그 헬멧에 적용될 아주 기발한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국내에서 자체 개발된 쉴드 필름이고 제품명은 썬락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제품은 헬멧의 쉴드에 추가 장착하는 방식이고요. 자외선 차단과 함께 라이더의 주야간 주행 안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품입니다. 거기에 멋스러움은 덤이고요. 자, 컬러는 이렇게나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하고 탈부착이 쉬워서 장착도 탈착도 매우 간편하죠. 그리고 제조사에 의하면 자외선 차단율 100%를 자랑합니다. 제품명 그대로 태양광으로부터 피부와 시력을 보호하기에 정말 좋겠네요. 또 필름 하나하나로 분위기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그날그날 기분과 스타일에 맞춰서 컬러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데, 가격 또한 컬러 쉴드를 하나 추가하는 것에 비하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주머니 부담까지 확 줄어들겠네요. 자, 이렇게 처음에는 쉴드만 탈착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핀락을 탈착하죠. 제품에 동봉된 연도 크림을 발라줍니다. 아주 조금만 발라도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만 바릅니다. 색상을 뭘 고를까 하다가 진한 핑크색으로 결정했습니다. 앞부분에 필름을 제거합니다. 이 크림을 바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한번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룩이 지는 느낌이 들면 물을 조금 더 첨가해서 발라도 좋아요. 동시에 걸 필요 없이 한쪽을 먼저 걸고 나머지 한쪽을 걸어주면 좀더 수월하게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장착할 때 조금 과감하게 장착하세요. 구겨지지 않거든요. 반드시 여기 있는 QR코드 면이 안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투명 쉴드가 핑크색으로 바뀌어버렸죠. 자, 이 쉴드를 장착하는 방식은 제조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매뉴얼을 참고해서 장착하시길 바랄게요. 굉장히 쉽죠? 자, 이렇게 필름 하나로 스타일이 180도 바뀌는 썬락의 개발 목적은 라이더를 위한 안전이 최우선이자 목표입니다. 주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역광이 있잖아요. 이 역광으로 인한 시야의 제한을 완화할 수 있고, 투어를 갔을 때 주야간 전환됐을 때그 곤란한 상황 한 번쯤은 꼭 겪어보셨을 겁니다. 단순하게 선글라스를 벗는 것처럼 이 제품을 탈착해서 주머니에 쏙 넣을 수 있어서 매우 쉽게 보관도 가능하죠. 오늘 출발했을 땐 핑크색으로, 내일 복귀할 땐 검정색으로, 이런 식으로 복귀할 수도 있죠. 자, 그럼 이제는 제가 단순히 제품 광고만이 아닌 한 명의 소비자로서 우려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보고 해결책을 강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김서림 문제입니다. 핀락의 홀을 활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핀락 사용자의 경우 아쉽게도 기존의 핀락은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또 생기죠. 김서림 방지를 포기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요. 기존에 우리 라이더들은 김서림 방지 액을 가지고 다니거나 김서림 방지 클리너를 가지고 다녔고, 또는 이런 핀락을 활용해서 김서림 방지에 대응하기도 했죠. 이건 제조사에서 제안한 방식인데, 기존의 이 면도제를 활용하면 김서림 방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죠. 결과만 말씀드리면 액체류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이 면도젤의 입자가 두껍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입자가 두껍다는 것은 물보다 좀더 두꺼운 입자로 인해서 사이사이에 방울이 맺혀져 있다는 겁니다. 동글동글한 입자가 표면을 코팅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김서림에 활용한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면도젤이 없다면 썬락에서 별도로 제작한 이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진 탈부착으로 인한 손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번 탈부착해 봤더니 생각보다 이 제품이 견고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까 담았던 필름을 꺼내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두께를 가지고 있는 썬락은 이렇게 막 달아도 쉽게 구부러지거나 스크래치가 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접었다 폈다 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냥 동그랗게 많은 선에서는 망가지지 않습니다. 장착할 때도 좀더 과감하게 장착을 하셔도 돼요. 자, 지금까지 라이더의 스타일과 안전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썬락 제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도 올 시즌에는 색상을 이렇게 하나 골라서 사용할 예정이고, 이 헬멧을 쓰고 좋은 곳으로, 그리고 멋진 곳으로 떠나는 영상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유튜브도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 골뱅이 유리나무 여기다 적어 놓을 테니까
팔로우 많이 해주시고 이벤트 기다려주세요. 혹시 알아요? 이 남은 필름들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